암컷과의 더 많은 짝짓기 기회를 가지기 위해 수컷들이 싸우는 경우는 생태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이지만 이들처럼 대놓고 상대방의 그곳을 공격해 성불구자로 만들어버리는 동물은 없을 겁니다. 이들의 정체는 남아메리카의 안데스 산맥 고지대에서 살아가는 비쿠냐인데요. 비쿠냐 수컷들은 재미있게도 우리 인간들이 군대를 가는 것처럼 함께 모여 전투 기술을 연마하는 행동을 보입니다. 이들은 전투 과정에서 상대 수컷을 공격할 때 여느 동물들처럼 이빨과 박치기 공격을 사용하지만 격렬히 싸우는 도중 틈만 나면 상대의 그곳이나 취약한 급소를 노리는 차이점을 보입니다. 비쿠냐 수컷 한 마리가 어설프게 상대 등이 올라타렸지만 이럴 경우 급소가 노출되기에 좋지 않은 전략입니다. 만약 이것이 실전이었다면 이 비쿠냐는 중요한 그곳을 잃고 다시는 수컷 구실을 못하게 돼 어떤 암컷의 관심도 받을 수 없었을 텐데요. 같은 수컷 입장에서 다음번 훈련에서는 부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자손을 번식시킬 수 있도록 더 효과적인 전술을 배우길 바라게 되네요.